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수업 음악 중에 파프테라, 오페라와 파프 바라보고 그 분야에 국내 가수가 많지 않은데요. 지금 혹시 가수들은 국내에서는 성악을 연구해서 노래를 연구하고 해서 오페라와 재즈와 연주하고 다 마치고 10년 동안 여기서 한 중국 아시아의 대표에서 베를린 극장에서 각 대륙의 대표적인 선수들이 7명의 무대에서 유머보이스처럼 이렇게 함께 노래 부르는 활동까지 하시다가 최근에 국내에 귀국을 하셨습니다. 마침 저랑 연결해서 지역에 소박한 사람들 다니는 대상으로 음악도 많이 치시고 물론 대학에서도 대학생들도 지도하고 계시죠. 이런 젊고 발랄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한 깊이가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제가 만나본 성악가들 꽤 많은데요. 그 어떤 분보다 너무 가슴에 맞아서 이 분한테 꼭 좋은 자리에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자, 윌리안 씨 선생님 모시고 특별한 분, 남자의 자격으로 너무 많이 알려드린 넬라 판타지가 이거부터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봐 you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좀 보니까 오랜만에 뵙는 분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참 좋은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다음은 제가 들려드릴게요. 저는 독일에서 왔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있었는데요. 거기 오페라 극장에서 뮤지컬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페어에 있는 뮤지컬 나오는 마이클라 나스덤나시라고요. 오드리 헵번이 주연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나왔던 유명한 분입니다. 오늘과 특히 신나고 즐거운 날 저는 밤새도록 춤을 출 수 있어라는 곡입니다. 이곡 들려드리겠습니다.